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마룬5의 슈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리듬과 코드 진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곡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제 강의 잘 보시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본인 거로 만드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코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노래의 키를 설명드릴 건데요. 키는 D플랫 키입니다. 원래 D플랫 키로 진행되어지는 노래이지만 너무 코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1번 프렛에 카포를 껴주시고 C키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드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드입니다. C/F. 코드 다이아그램상에서 X자 표시, 6번과 5번이 X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소리를 뮤트 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저는 뮤트 시킵니다. 다음으로 A-7입니다. 다음으로 D-입니다. 이렇게 4번 손가락이 어려우신 분들은 3번 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6번과 5번 줄은 뮤트예요. 다음으로 C코드. 6번 줄 뮤트이네요.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진 노래의 패턴에 따라서 천천히 설명드리고 또 천천히 연주하는 시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 진행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기타를 칠 때 어떤 음들은 소리가 나게 하지 말고 어떤 음들은 소리가 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이해하실 때 X자 표시가 있을 때 그 부위를 제외하고 연주를 하신다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른손 스트로크에서는 전체 6줄을 다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진행 안에서 어떤 포인트에서는 줄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서는 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의 진행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소리가 빠지고 어떤 부분에 소리가 들어가는지 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의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폼 잘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인트로 4마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앞에 설명드렸던 코드 4가지가 나옵니다. C/F, A-7, D-, 그리고 C. 인트로 4마디는 오음표 진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자를 세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시연 보여드릴게요. 3, 4 2, 3, 4 2, 3, 4 2, 3, 4 3, 4. 다음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은 A파트와 B파트 진행인데요. A파트와 B파트가 멜로디가 약간 달라지지만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똑같이 연주를 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드럼머신 혹은 드럼이 쿵쿵쿵쿵 하면서 울려지는 그 리듬을 그대로 카피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표현을 할 때 팜뮤트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손가락의 이 날 부분을 기타의 브릿지 부분에 갖다 대고 이런 맹맹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8분음표 4개가 나옵니다. 1 and 2 and. 다운스트로크로만 다 표현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2 and 위에 보시면 점이 찍혀있죠. 이건 스타카토, 음을 끊어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A파트와 B파트 연결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A파트와 B파트, 팝뮤트 부분에서는 베이스와 그 밑에 줄 한 개 정도만 같이 연주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사운드로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자,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3, 4 3, 4 3, 4 3, 4. 같이 진행이 되죠? I'm something with 3, 4.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3, 4 3, 4 3, 4 3, 4 3, 4 3, 4 4.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입니다. C파트 진행에서는 이제 리듬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어진 리듬 패턴을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에 8분 쉼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잡은 다음에 저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한번 사운드를 잡아준 다음에 N 박자를 쳤습니다.
연결하면 이런 리듬입니다. 3 and a 4. 이해되셨죠? C파트와 D파트 8마디씩 16마디가 같은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C파트와 D파트 연결해서 진행을 천천히 보여드려볼게요. 3, 4. 한번 더 하죠. 8마디 순서상의 다음 진행은 A파트와 B파트를 한 번 더 진행한 이후에 E파트로 갑니다. 브릿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마디 패턴이에요. 여기서는 오음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진행만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E파트입니다.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다음 진행을 연결해서 보여드려보면요, B파트가 4마디만 살짝 클리셰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 리듬하고 동일하게 연주를 하는데요, 조금 작은 사운드로 다이내믹 레인지를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앞에서 이 정도 볼륨으로 쳤다고 하면은 좀 작게 그러면서 점점 빌드업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C파트를 반복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빌드업을 시켜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향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자를 조금 더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리듬이 1, 2, 3, and a, 4, and a 네 번째 박자만 4, and a down, down, up 한 번 더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파트 4마디 이후에 C파트가 총 32마디 나오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부분에 후렴구를 좀 많이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행을 보여드려 볼 건데요, B파트 클리셰 4마디와 마지막 C파트 16마디에서 24마디 진행만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여기서부터 빌드업 갑자기 커지는 거죠. 리듬을 잘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진행은 앞에 진행하였던 C파트가 16마디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 위에 마지막 아웃트로 4마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리듬이 앞에 패턴과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네 번째 박자에서만 이런 스크래치 노트가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리듬 사운드를 살려주는 효과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아웃트로 4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3 and a 4 2, 3 and a 4 3 and a 4 3 and a 4. 예, 저는 조금 오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보통 진행을 할 때는 좀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손을 이렇게 잡을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코드를 잡을 때 전체 8줄을 제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타를 잘 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C/F A-7. 잘 보시면 제가 엄지손가락 그립을 위로 하나 올려서 항상 쉐이크핸드 그립으로 잡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에서도 눕히기만 하면 바로 사운드가 죽죠. 네, 여기까지 마룬5의 슈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리듬과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곡이지만 맛을 살리기가 좀 어려운 곡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어떤 포인트에서 소리를 없애고 어떤 줄들은 소리가 안 나게 하고 이런 사운드들을 잘 구현하셔야 합니다. 제가 첨부한 다이아그램과 그리고 악보들을 잘 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이아그램을 잘 보세요. X자 표시.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강의하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이 가득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쌤 기타의 홍쌤이었습니다.